꿈꾸는 외국 청년들의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의 청년들, 오늘은 뜨거운 열정의 나라 스페인에서 오신 손님과 함께하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름도 정말 예쁘세요. 제 옆에 아이린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Hola a todos. Me llamo Irene y vengo de España. Hola a todos. I'm Nick Irene y vengo de España. 어, 지금 방금 두 개 언어로 해주신 네. 거죠? 네. 아, 어,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혹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온 아이린입니다 라고 아, 했어요. 아 그런 거군요. 이런 뜻이었군요. 그럼 맨 처음 얘기해 주신 게 스페인어인 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북한에서는 에스파냐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언어인가요? 카탈루냐어라고 합니다. 아 카탈루냐어. 네.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스페인에는 다섯 개 언어 있어가지고 아.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아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다섯 개 언어를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카탈루냐어랑 스페인어만 할 줄 알아요. 아 스페인어랑 네. 카탈루냐어만. 아 그러시구나. 네 대단하시네요.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좀 스페인에서 이제 혀를 굴리는 르르발. 제가 안 되거든요.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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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처럼. 아, 네. 아, 시작부터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린 씨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에는 네. 언제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온 지 4년 될 거예요. 아, 4년 이제 네. 되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지금 4년 동안 한국에 사신 건데 어떤 계기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신 걸까요? 사실 우리 아버지 많이 좋아하셔서 저도 당연히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 아버님이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네, 일본이랑 한국을 많이 좋아하셔요. 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잘 네, 알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아. 바르셀로나에 되게 일본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고 이제 한국에 네. 오셨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왔다가 한국에 쭉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실 어릴 적부터 다른 나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한국을 제가 선택한 나라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어릴 때부터 잘 알고 계시긴 했지만 스페인이랑 좀 다르다거나 가족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아 가족 문화가 비슷하고 네. 네, 또 한국의 치안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게 스페인에서 밤이 되면 네. 아, 좀 밖에 어려워. 나갈 수 없어요. 아~ 정말 위험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셨구나. 뭐 좀 스페인이랑 달라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으신가요? 쇼핑하다가 갑자기 어? 돈이 다 없어졌네. 그래서 밤이 돼서 그냥 은행을 가자. 은행 도착했을 땐 11시쯤에 문을 닫는 거 몰랐거든요. 그 카드는 누웠는데 네. 두 명이 다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ATM기에다가 카드를 이제 넣었는데 네. 저 명이 은행 안에서 아, 은행 안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네. 멈춘 거군요. 네. 아. 갑자기 두 명이 없어졌고 저는 그냥 아 문을 더 열어보면 다 괜찮아질 거죠. 어.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알람이 니노 놀랬어. 깜짝 놀랐어요. 어 뭐야 경찰을 불러서 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은행에서 나갈 수 없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경찰이 아 네? 네. 아 은행에서 나갈 수 없다고요. 아 문도 다 닫힌 거네요. 정지가 되면서 아 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어보면 아. 센서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센서이 있기 때문에 알림이 들리는 거예요. 네, 어떤 이제 경보 장치 같은 게 네. 이제 울려가지고 네,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네. 아이고 음식은 어떠셨어요?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 음식이 되게 마늘이랑 후추를 네. 잘 사용해서 잘 맞는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치계 네. 같은 밥도 많이 먹고 뭐 치킨도 많이 먹고 삼계탕 같은 삼계탕을 스페인에서 드신다고? 네, 순대도 있고.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매운 음식. 아, 매운 음식. 네, 스페인에는 사실 매운 음식이 아예 없어서 아. 그래서 익숙해졌을 때까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오. 남은 음식은 다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신가요? 찜닭. 찜닭. 네, 그리고 맵게, 아주 맵게. 아, 이제 네. 이제 매운 거에 익숙해지셨어요? 닭갈비, 닭갈비. 아, 정말요? 오. 치킨, 그냥 치킨 들어가는 거 너무 아. 좋아요. 스페인에 이제 계셨을 때부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버님이 이제 한국어를 좋아하셨다라고 네. 했는데, 하셨는데 한국어를 조금 배우셨어요, 그러면? 네, 사실 어떤 아시아 나라로 가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K-POP을 듣게 됐어요. 오. 그래서 그때는 발음이 뭐 소리 뭔가 억양한 그런 거 너무, 너무 예쁜데? 그래서 반했어요. 기본으로만 공부했고 한국에 바로 갔어요. 아우, 그렇군요. 네. 네. 이 질문이 좀 늦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쪽에 일하고 있거든요. 뭐 방송 일도 하고 네, 배우 일도 하고 모델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딱 들어오시는데 네,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일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뭐 VFX 네, 공부를 시작하신다고요.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를 만들 때 편집할 네. 때 뭔가 그런 특별한 효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CG 맞아. 맞아요. 맞아요. 자고 계시네요.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일을 하면서 카메라 뒤에서도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그냥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네. 데카키를 다니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뭐 외국의 영화들은 기본적인 어떤 특수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편집하시는 네. 그런 공부를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제 이런 엔터테인 쪽의 일을 모델이나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자주 와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요? 네, 많은 에이전시를 찾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이린 이런 일을 잘 올릴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에이전시 몇 개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예쁜 사진을 올리는 게 너무 좋아해서 네. 그냥 연락이 왔어요. 네. 에이전시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사회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소통 서비스라고 해야 되죠. 그런 데서는 이제 해시태그라고 불리고 그걸 달고 이제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내 사진에 그런 해시태그를 달고 모델 뭐 이렇게 하면 모델이라는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게 네. 이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진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제 올리시는데 그런 걸 이제 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 네. 평소에 그러면 사진을 찍고 올리시는 것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럼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진의 촬영 이런 게 있다면요? 비비고 촬영. 비비고를요? 네, 하루 종일 7끼까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어야 해서 정말 기억에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 그 만두 광고를 찍으신 거네요? 만두만 아니었고 양념치킨도 먹었고 에그토스트부터 먹었고 뭐 다양한 그러니까 비비고에서 비비고라는 비비고 어떤 소스, 기업 비비고 네. 비비고 네, 비비고가 이제 한국의 그 어떤 음식을 네,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만두도 네. 만들고 뭐 치킨도 만들고 이제 네. 그거를 다 찍으셨다는 거죠. 언제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뭐 K-푸드가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고 하니까 저는 비비고 만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저도요. 집에 항상 이제 챙겨놓고 있거든요.
네. 어, 이제 보면은 이제 딱 보면 아이리시 하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아는 척을 해야겠네요. 어, 되게 유명이라고 찍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지금 배우나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평소에 특별히 노력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몸 관리. 그렇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네. 예전에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숟가락처럼 안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더 맛있게 밥을 먹긴 하지만 얼굴이 더 넓어 보이지 않게. 아유 진짜 뭐 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저녁 아예 안 먹어요. 저녁을 아예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몸 관리를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계신다.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겠네요. 말한 것처럼 저녁을 아예 안 먹고 뭐 운동도 열심히 네, 하세요? 네. 필라테스도 하고 오. 그리고 춤도 많이 어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아, K-POP 같은 춤이랑 오. 힙합 그런 거 오, 근데 K-POP? 여자 같은 힙합 너무 남자 거면 그냥 아. 아예 못해요. Yes, I am, 이것도 하세요? K-POP 어떤 댄스는 좋아하신 거예요? 블랙핑크, 있지 그런 네. 어, 있지. 있지 춤 진짜 힘든데. 힘들어도 배울 만해요. 오, 그래 그거 한번 배우면 진짜 운동은 되긴 할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네, 저희가 참 이게 춤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아쉽네요, 정말. 벌써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워낙 또 밝으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아이린 씨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저는 한국에서 계속 열심히 살면서 영주권을 잘 받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아이린 씨의 꿈을 네 저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2부에서는요 길어듣는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아이린 씨와 함께 스페인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페인의 기후 이야기, 네 에스파냐의 기후 이야기부터 곤충물, 음식, 예술까지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린 씨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